크리스천 한인 전문 배우들로 구성된 극단 MAT가 2015년 새해를 맞아 희망 콘서트를 열었습니다. 연극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람들이란 모토를 내걸고 활동하고 있는 극단 MAT는 이날 유명 뮤지컬의 대표곡들을 열창하며 관객들의 호응을 얻었습니다. 지난 11일 크리스천 전문 배우들로 구성된 극단 MAT의 뮤지컬 베네핏 콘서트가 열린 뉴욕 만나교회, 페임, 글리, 카바레 등 브로드웨이 유명 뮤지컬의 대표곡으로 구성된 화려한 댄스와 열창이 이어지면서 관객들의 박수갈채가 쏟아집니다. 이날 콘서트에는 지난 2013년 브로드웨이 뮤지컬 미스 사이공의 주역으로 활동했던 김소양 씨를 비롯해 국립합창단 출신의 뮤지컬 배우 최유진 씨, 오프 브로드웨이 무대에서 풍부한 경험과 실력을 갖춘 박지은 씨 등 9명의 출연진들이 수준 높은 공연을 펼쳤습니다. 베를린, 런던, 프리야! 전 세계 순회 공연을 마치고 방금 뉴욕으로 돌아온 우리들의 스타, 국제적인 스타, 이은청! 이들은 특히 누구 거기 있나요? 진리는 늘 그 자리에 등 그동안 MAT에서 공연했던 창작 뮤지컬의 대표곡들을 다시 한번 들려주며 시선을 모았습니다. 뉴욕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MAT는 2012년 창단 기념으로 자화상을 무대에 올린 데 이어 2013년 6개월 클럽, 2014년 엄마 엄마 등 창작 뮤지컬을 만들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문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 작품들은 기독교 문화생활이 부족한 동포사회에 관심을 끌면서 앵콜 공연이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MAT는 올해 무대에 올릴 네 번째 창작 뮤지컬 작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 극단에서는 매년마다 이제 창작 뮤지컬을 한 편씩 올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연도에도 지금 대본 작업이 이미 들어갔고요. 그래서 저희가 준비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쯤이면 이제 저희 새 작품으로 또 만나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때 많이 보러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교회들에 가서 하는 것은 어떤 공연을 통해서 다른 수익을 얻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그 교회 내에서 그 교회를 통해서 항상 저희들이 그 캠페인처럼 성도 플러스 원이라는 캠페인을 전개를 했었는데 그 교회 성도께서 한 분의 더 그 비성도를, 비신자를 모시고 와서 저희 공연을 관람을 하는 것, 그것이 저희들이 가장 바라는 일이고요. 친구에게 교회 가자, 뭐 하느님 믿으라 하는 것보다 이런 연극 한 편 보여주고 사실 그 안에 담긴 메시지를 통해서 하느님께로 또 교회 안으로 정말 믿지 않는 분들을 모시고 오는 것, 이것이 훨씬 더 수월한 일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뮤지컬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이들의 음악을 통해 복음의 열매들이 열리길 기대합니다.